네, 안녕하세요. 빨간초코입니다. 네, 9월 달에 스펙이나 조금 잘 자란 기업들이 많은데, 네, 올 말에 네, 두개 업체가 올라왔죠. 네, 하나는 가방 업체고요. 하나는 중고차 업체. 러셔리 백과 네, 중고차 업체. 규모도 굉장히 커요. 2조 2천억, 1조 6천억. 네. 틀린 듯한데 또 비슷한 점도 몇 가지 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출을 해가지고 네, 일정도 겹쳐요 지금. 네, 시몬느 네, 액세서리 컬렉션이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미국계 명품 회사들, 네, 뭐 DKNY, 마이클 코어스, 마크 제이콥스, 버버리, 코치 등. 네, 아주 탑 클래스한 그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뭐 이런 제품들. 그런데 아주 탑 클래스는 탑 티어들은 아니고요. 네, 거기보다는 조금 싼 거. 그래서 일반인이 접근했을 때는 조금 비싼 브랜드들. 네, DKNY나 좀 저가형 럭셔리 라인이죠.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틀린데, 네, 아주 비싼 브랜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공모 금액은 한 4천억 정도 되고 청약일이 9월 29일부터 9월 30일. 네, 시몬느가 그렇고요. ODM 이래가지고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명품 업체에 납품을 하는 거죠. 네, 뭐 개발도 해주고. 뭐 걔네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맞춰주고 그러겠죠.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네, ODM 업체 중에 시가총액 2조 2천억, 공모금액 7천억짜리 K카. 네, K카는 예전에 SK그룹 중고차 브랜드 SK엔카의 직영을 한앤 컴퍼니에 그때 매각을 했었고요. 온라인 부분은 호주 중고차 업체에 매각이 됐었다고 알려졌고요. 네, 9월 30일, 10월 1일 공모. 지금 일정이 겹쳐요. 네, 겹쳐가지고 과연 명품 백이 이길까? 네, 중고차 업체가 이길까? 규모는 이게 좀더 크고요. 두개 업체의 공통점이 있는데, 구주 매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구주 매출이 뭐냐면 말 그대로 구주 오래된 주주들 주식들이 네, 나오는 거죠. 신주 보통 공모를 하게 되면 신주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회사에 투자를 한다든가 다른 신규 사업 뭐 기존에 뭐 재물을 부채를 갚는다든가 뭐 재무적 구조를 좀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데로 많이 쓰이는데, 이 구주 매출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네, 공모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탈출이죠. 네, 회사의 먼 미래의 성장 가치보다는 지금 일단 돈을 현금화 시키겠다 그런 의도죠.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공모 시에는 그게 좋게 보여지진 않는데, 시몬느 같은 경우에는 구주 매출이 660만 주, 신주가 160만 주, 비율이 굉장히 크죠. K카도 구주 매출이 1,500만 주, 신주 매출이 120만 주. 네, 이 돈이 회사에 들어가는 건이 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FI, 그 파이낸셜 인베스터라 그러죠. 뭐 재무제 투자자라든지, 네, 인수자들, 네, 전에 그 K카를 인수했던 SK엔카로부터 인수해가지고 네, 인수했던 그 업체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죠. 네. K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앤코 오토 서비스 홀딩스 유한회사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고요. 9월 30일, 10월 1일 공모고, 환불일은 길어요. 네, 대출을 5일이나 써야 되거든요. 네, 공모 주식수는 1600만 주, 1700만 주 정도 되고, 공모가 밴드는 34,300원에서 43,200원. 공모 규모가 굉장히 크죠? 뭐, 7천억 정도 선에서 아마 결정이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 대형 IPO들은 상단에서 다 결정이 되니까요. 네.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주관사는 NH, 대신, 삼성, 하나, 금융 4개 사고요. K카 전신 SK그룹 중고차 브랜드 SK엔카를, 네, 인수를 한 거고요. 직영을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네, 한앤코 이렇게 상호가 바뀐 거고요. 온라인 부분은, carsales.com이라고 SK엔카는, 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 2019년보다 11.6% 증가한 1조 3천억 정도에 했었고요. 영업이익은 376억 원. 2021년 상반기에 40% 전년 동기 40% 증가한 9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2% 증가한 385억 원. 뭐 이익이 나는 회사고요. 뭐이 정도 이익이 난다 그러면 385억 곱하기 1을 하면은 800억 정도 되는데 2조 2천억이죠. 일단 뭐 증권 신고서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너 국내에 상장된 온라인 중고차 거래 업체가 없어가지고 미국계 회사들, 해외 업체들을 몇 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요. 그 비교 대상 기업들이 몇년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네, 조금은 높게 평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이죠. 네, 럭셔리 핸드백 오디엄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시장 점유율 10%, 북미권 30%. 이 정도면 거의 압도적이죠.
매출액은 2020년에 2019년 비해서 조금 줄었죠. 네,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이 줄었던 것 같고요. 네, 다시 글로벌 보복 소비라든지 이런 명품 브랜드들 매출이 줄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다시 정상으로 영업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아서 다시 2021년에 상반기만 했는데도 네, 2020년 매출 뭐 거의 영업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지죠. 네. DKNI, 마이클 코스, 마크 제이콥스, 버버리, 코치, 거의 다 미국 브랜드죠, 이런 것들. 네, 버버리는 영국 브랜드인데, 네, 소유는 어디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코치도 미국 브랜드죠. 네. 청약기일이 29일, 30일. 지금 겹쳐요. 네. 삼성 미래 한투고, 공모 희망가액이 4만원에서 47,900원 정도. 공모 주식수도 837만 주. 두개다 부주 매출이 굉장히 높고, 일정도 겹치고. 제가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을 때는, 네, 저는 명품 핸드백이 좋아 보이죠? 네, 일단은 명품 핸드백이 좋아 보이고,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대기업 중고차 논의, 사실상 물거품, 뭐, 이런 중기부로 공모발할까,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뭐, 협의를 하려다 보니까, 네,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는데, 사실 차 파는 분들 일부분들이겠죠. 뭐, 협박을 하고, 감금을 하고, 뭐, 이런 기사들 가끔 나오죠. 네, 차를 사는데, 네, 뭐, 조금은, 네,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일부 좀 그런 지역이 있어요. 네, 네, 제가 뭐 언급하기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좀 불안불안해 보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중고차 자체가.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연간 250만 대 중에 10%를 뭐 지급하겠다. 완성차 업체는 지급하겠다 그랬는데, 130만 대, 10만 대 10%만 지급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안 맞아가지고. 일단 9월 말에 뭐 카카오페이도 네 9월 말 10월 초에 네 일정이 잡힐 것 같고요. 네뭐 9월 달은 스펙이 좀 많은데 금요가 좀큰 거는 몇건 없으니까 뭐 9월 초 추석 전까지는 스펙으로 잘 버티고 네 9월 말에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요. 재무적 투자자 구주 매출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단순히 봤을 때는 뭐 이쪽에 그 시몬드 같은 경우에는 네 블랙스톤이라고 세계적인 투자 회사에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다 나가진 않고 뭐 잔량을 많이 남긴다. 미래 가치를 높게 본다. 네. 명품 시장이 계속 커지죠, 사실이요. 네. 어차피 우리가 판단을 안 해도 제가 판단을 안 해도 나중에 수혜 예측 결과나 그런 걸 보면은 네. 기관이나 공모가를 만들어 주는 공모가를 지지해 주고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해 주는 기관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알려 주니까요. 네. 투자해라 말하고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니까 그때 가서 판단을 해도 될것 같고 추석 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